이 승차가 두 게임 반차. 삼성생명은 굉장히 좀 빨리 좀 따라 붙어야 되는 실정이고 그 밑에 있는 4위 팀들이 상당히 지금 반 게임 차로 쫓아오는 삼성생명. 아래 팀들도 신경을 써야 하고요. 또 KB를 잡기 위해서 오늘 경기의 승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KB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우리은행한테 패했고요. 또 삼성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하나은행한테 패하면서 오늘 맞대결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덕수 감독의 세 번째 시즌 기필코 우승이다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올 시즌 임하고 있는데요. 경기당 평균 두 팀의 시즌 기록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득점은 비슷해요. 오늘 뭐 속공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두 팀의 스피디한 농구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실점에서 확실히 KB스타즈가 조금 더 앞서가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뭐 서덜랜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손튼 선수를 반 이상은 좀 같이 비슷한 경기를 이끌어줘야 될 겁니다. 뭐 득점에 기본 될 수 있는 제공 능력 역시 리바운드 플러스 3개 정도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KB스타즈. 턴오버는 좋다는 모습인데 결국이 있는 삼성생명 KB를 상대로 어떻게 보일런지 두 팀은 속도전, 스피드 농구 점에 있는 두 팀이 되겠습니다. 평균 속공과 평균 스틸, 뭐 스틸의 이유, 스틸 이후에 이제 속공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삼성생명 속게임이는 리바운드에 오늘 맞붙을 듯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생명이 올 시즌 팀 스틸 기록했던 지난 이만 은행전도 있었고 KB스타즈 역전 스피드로 농구를 하는 팀이에요. 오늘 두 팀의 기대가 됩니다. 1라운드 맞대결에서 지금 속공 많이 펼쳐졌었고 당사자의 첫 경기 뭔가 익숙치 않아듬어지지 않은 KB 몇 개 승리를 거뒀고 그 이유는 배윤 선수가 박지 선수 앞에서 자신감 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아주 자신감 있게 상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생명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시즌 3승 4패 3승이 모두 이곳 용인체육관 홈에서의 승률이 아주 좋습니다. 배윤 선수가 좀 기복이 좀 있었는데요. 올 시즌은 어느 정도 좀 평균적인 본인의 스탯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팀이 승패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선수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 하나은행의 경기에서 배윤 선수가 본인이 해야 될 몫을 다 못했다는 미안한 감이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경기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시작을 해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단독 3위 삼성 4패 임금배 감독의 삼성생명 하지만 공동 4위 두 팀과의 게임차는 반 게임차밖에 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뒤로 KB 하나은행과 OK 저축은행이 따라오고 있는 입장이고요. 사실 뭐 이렇게 된다면 우리은행과 KB스타즈가 조금 더 여유 있는 순위를 계속 유지를 할 것 같고 이제 그 뒤로 중위권 싸움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의 베스트5 살펴드립니다. 윤예빈, 박하나, 김한결, 아이샤 서덜랜드, 배혜윤 선수입니다. 1라운드 MIP 윤예빈 선수는 계속해서 올 시즌 또 많은 출전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KB스타즈입니다. 심성영, 여뮤라, 강하정, 카일라 손튼, 박지수가 나왔습니다. 우리은행전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체력전으로 좀 많이 힘이 좀 빠졌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하루 쉬고 오늘 또 용인 원정을 떠나왔습니다. 우리은행하고 경기에서는 박지수하고 손튼 선수의 더블 포스트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서 빈틈이 많이 보여졌는데 오늘 그 부분을 다시 지금 재정비를 해서 나왔을 겁니다. 네, 유상호 주심과 송세호 원진아 부심이 오늘 경기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게임 반차 2위와 3위의 맞대결. 뭐 일단 지금 라인업으로 봤을 때도 뭐 김한별, 박하나, 배윤 라인업 자체가 지금 뭐 어디 가서 밀릴 라인업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윤혜빈 선수가 또 스타트로 나오면서 신장면에서도 아주 크게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우 선수의 이 높이 그리고 손튼의 스피드 여민아의 리딩 강하정의 외곽까지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삼성생명 두 팀은 득점에서 모두 70점 이상을 넣어주고 있습니다.